그렇게 갔으면 20세기가 평화로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20세기의 큰 사건은 전부 다 일제가 그 부질렀거든. 전부 그게, 일제가 부질렀. 그게 두 가지잖아요. 그 우리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선호로서는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좀 떳떳미지근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스타일 아닌가 보는데 현대 문명을 이 리드해 나가는 하나의 그 세력 국가 문명체로서 보면은 영국과 미국은 우리를 가야 됐던 거예요. 그 문대에서는 못했던데 그 뒤에 말하자면은 옛날에 한 3년 전에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했는데 세계에서 말하자면은 예외가 영국이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셉션을 지금 미국이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중국 중화와의 관계에서만 소위 결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문명에 합류하게 되는 문명 개화를 하게 되는 핵심적인 요소는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그 거문도 때문에 나라가 망쳐지고 일본 공국주의라는 괴물이 등장해서 그 첫 사건이 청일이에요. 그렇죠. 청일 전쟁이야. 1894년 95년. 그런데 일본은 총칼로 이제 중국을 죽인 거지. 그래서 이제, 저 청일 전쟁의 굴욕감이 50년을 무르익어서 저게 저걸로 된 거예요. 이제 그 공산 체제로 나온 거예요. 49년으로 갔죠. 네. 저 뿌리가 청일 전쟁이라고 그 굴욕감. 그니까. 중국인의 굴욕감. 중국인의 굴욕감이. 굴욕감과 원한. 원한이죠. 그리고 왜냐면 중국 변법 그 강요. 서양 애들한테 당한 거는 쟤들 우리랑 다른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생긴 것도 다르고 역사도 달라. 서양 애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본한테 당했다. 즉 내가 이런 내 뭐 확인 논문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 당시에 청일 전쟁에서 중국이 졌다라는 걸 보고. 과거를 특히 이제 지방시 말고 북경에서 하는 그 중앙시 시험을 보러 갔던 거의 모든 유생들이 말하자면 이제 중국의 제국의 그 균형자가 되고 경영자가 될 만한 이 머리 좋은 지식인들이 조공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 조공의 권역에도 속하지 않는 일본, 즉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공의 하관이에요. 그 당나라 때 사파를 보면 그 조문계 사람인 것 같아. 그 이제 일본 사신들이 오는데 사신은 좀 그래도 차례 입었는데 사신이랑 같이 온 사람들 보면 훈도시 차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거의 벌거벗고 조문계니까 이제 머리 껍질 오리지널 조문계니까 머리가 껍질껍질하잖아요. 그 저기 유전자가 저기랑 같거든. 오스트레일리아 그렇죠. 원주민. 그렇게 막 털나고 이런 그 사람들이 꾸부리고서 뭐 이렇게 들고서 같이 쫓아. 그러니까 걔들 이미지는 그런 일본이거든. 그러니까 중화체제의 변방도 아닌 역외인. 예, 역외인. 역외인 일본한테 전쟁에서 전투에서 지다니라고 해서. 대만 뺏기고. 그래서. 그 대만 여순도 뺏기고 요동반도 뺏기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시 뺏어갖고 러시아가 먹었지만 중국에 말하자면은 그 뭐 이제 만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식인들이 더 이상 내가 과거를 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그만두죠. 그만두고 혁명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술연법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황제하고 황제 뒤에서 며칠 전에 말씀하셨죠. 서태후를 분리시켜서 서태후를 쫓아내고 집권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개혁파들이 개혁파 하고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이제 자꾸 휘두르다가 작살 나는 거죠. 100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100일 육공자가 생겨요. 단두대 이제 목숨을 하는데 그 그런데 이제 청일 전쟁이 마치고 하는데 또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면 1895년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하잖아요. 일본은 지금 이제 저 동아시아에서 보고가 제일 많이 난 데입니다. 그 시모노세키 조약. 그 조약에서 청을 완전히 무릎을 꿇리죠. 어떻게 꿇리냐? 그 뭐야? 그 이토 돈은 돈대로 다 내야 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맞아요. 말하자면 황제의 중국 황제와 같은 큰 자리에 앉고 중국 황제의 가장 큰 말하자면 세력가인 리홍장을 작은 자리에 앉혀서 사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중국은 그때 본격적으로 일본은 중국을 중국이라 부르지 않고
진화라고 불러요. 네. 차이나. 차이나라고. 그리고 동양은 네. 일본이 책임진다 그래요. 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뭐야 우리 돌박 선생 네. 김용욱 씨가 뭐 동양학이란 무엇인 것 같은데 동양학하면은 말하자면 세계의 중심 혹은 동아시아 중화학의 상위자인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선과 동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반중적 의미가 있다. 그거는 그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일본 중심적 관점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네. 우리는 네. 사실은 뭐 영국한테 배빌려 가지고 전쟁했지만 이제부터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부터는 중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일본은 동아도 세계, 아니고 동양. 아, 동양. 세계는 물리적인 기준으로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동양은 니폰, 일본이 책임진다. 일본이 맹주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지금 저 백모가 이야기했듯이 세계 20, 제가 지금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그때 청에 어마무시한 배상금을 물려요. 물리죠. 그런데 그걸 못 받게 해. 영국이 나서서. 그치, 못 받게 해죠. 러일 전쟁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전쟁하고 나서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 그 돈을 그때는 저 이기면 배상금 받을 때거든. 배상금을 못 받게 하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이 일본을 굉장히 속썩였던 거야, 사실은 그때도.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일본에서는 청부업 하면 돈 벌 줄 알았거든. 그 지금 그게 네. 아직까지도 그 일본의 지식인 일본의 사회에는 그 깔려 있는 거지. 내면에 깔려 있지. 보편으로 향하는 네. 부분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닫아놓고 그 원한이 깔려. 원한이 깔려 있습니다. 니들 청부업해서 전쟁했는데 우리를 파산 거의 파산으로 몰아넣어. 이런 그런 원한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말... 청일 때도 그렇고 러일 때도 그래요. 그렇고 뒤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영국 프랑스가 독일이 가지고 있던 지금 칭다오가 교주만. 그 일본이 원래 먹었다고 했지 전승국이라고. 전승국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걸로 사인했다가 네. 나중에 말립니다. 말리고 그 손에 든 사탕 다 뺐지 다시. 다 뺐죠. 그리고 그 2년 뒤에 네, 그 맞아요. 2년 뒤에 네. 워싱턴에서 이제는 이제 일본이 컸다고 말하자면 세계 소위 그 군축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윌슨이 하도 강대국들이 전쟁을 치닫는 군비 경쟁을 하니까 배톤수 조정한 거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일본이 또 일본의 지분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아주 형편없었어요 사실은 그 톤수가 톤수가 그러니까 그때 잠깐만 여기서 이제 시전하니까 설명을 드려야 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나라마다 가질 수 있는 전함의 총 톤수를 규정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총량을. 그래서 일본이 그때 말하자면은 삐진 게 아니라 이제 독자 노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부의 세계사의 중요한 문제를 그때부터 배태가 됐는데 워싱턴 회의에서 영일 동맹을 깹니다. 그렇게 되죠. 자, 즉 청일 전쟁 때 1894 때 배를 빌려서 영국에 편성해서 그 당시에 아시아를 이제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조선을 이제 우리 뭐 대한제국을 만든 아시아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영일 동맹이 1차 영일 동맹이 1902년이에요. 그래 가지고 러시아를 격퇴시키죠. 그 다음에 조선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만주로 31년에 만주사변을 근데 이제 그건 나중이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1920년 초에 그 영일동맹 깰 때 그때 만주의 실효지배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말입니다. 그때 만주 주저앉거든. 그 만주 시베리아 출병 한 8만 명 한 그거 하면서 실효지배 만주 실효지배 들어가면서 그 장간의 군벌이랑 손잡고 그렇죠. 그래서 실효지배 하면서 영일동맹 깨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궁극화의 길로 쫙 가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뭐 원래 궁극주의지만 또. 일본을 잘 이해하고 일본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이 국가의 진로와 관련해서 문제는 편성 외교로 그리고 보편성의 개념이 됐어. 없어. 거인이 됐어. 그런데 네. 그 편성 외교의 네. 이점을 네. 자기를 특수화시켜서 자기를
과대 이게 세력인가? 그러니까 덴노와 신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덴노와 신토에 갇혀 있고 인류 보편으로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키워서 중국을 폐하고 그다음에 세계를 가려고 덴노 하는. 덴노 신토를 모시는 갈라파고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니뽕 갈라파고스. 그런데 중국은 또 정반대로. 네, 거기는 또 정반대로. 대중화 갈라파고스. 정반대로 사실은 네. 중국의 문명 혹은 문제라고 하는 게 네. 존재했어요. 이게 지금 산동 저쪽을 중심으로 하는 네. 말하자면 북방. 산동과 지금 그 네. 말하자면 산시, 섬서 네. 그 이북에 산동은 뭐 공자 뭐 전주정부 시대 때 그 사상가들이 나왔던 데고 그다음에 저쪽 안쪽에 그 샨시. 주나라 아 주나라 그다음에 뭐 진나라 뭐 이쪽 그다음에 뭐 한 뭐 당 수까지 뭐 명나라를 제외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북방에 말하자면 무력을 가진 즉 그 우리 백모 선생님이 네, 얘기하는 스텝 예, 그 예, 예. 유라시아 스테페벨트랑 섞여 있는 곳. 섞여 있고 그 관문. 그것의 중국 침입, 중국 그 유입을 막아야 되는 세력들이 막거나 혹은 사실은 스테페 세력이거나 스테이거나 이게 다 중국을 석권을 했고 그 내가 보니까 지금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중국 제국의 영광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시안의 영광이야. 시안의 영광이야. 시안시의 영광. 시안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삼서성. 말은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니까 변방은 그 우리한테 시진핑 집안도 거기지. 거기죠. 샨시지. 근데 이제 그게 또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내가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시야가 사춘기 넘어서 20대 초반까지 만들어지는데 사춘기 시기에 시안에서 격리된 상황에서 그 근처에서 극도로 폐쇄된 말은 네, 똥장군 치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어마무시한 네. 극단의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딱 합이 맞는 게 인민해방군의 보이지 않는 그렇죠. 야만의 무력 부대하고 네. 네. 군당 체제의 그 군 중심의 센터에 군이 들어 있고 거기에 껍질도 당이 당이 둘러진 그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거죠. 군부 네. 인맥이랑 손잡고. 그래서 중국은 항상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때만 되면 아주 일본은 때만 되면은 남을 편성해서 모은 그 힘을 자국의 특수성으로 포장해서. 사고를 치고 그런 인류 보편이나 세계 보편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본질적으로 지금 힘을 잡고 있는 이유가 네. 인류 보편, 세계 보편의 문맥에서 놀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는 그 DNA가 되어 있고 생존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류 보편이 없으면은 한류를 내보낼 수가 없고 세계 보편이 없으면은 수출 수입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다른데 자 이렇게 해서 성장한 한국이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중국을 쳐부셔서 청일전쟁처럼 뭐 미국이랑 손잡고 막무가내 쳐부셔서 아주 아작을 내겠다 이런 종류의 군국주의적 전투성은 또 없어. 그 대신에 니들이 우리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독침은 있어 또. 이제 한국의 나날의 독침은 세죠. 한국의 이제 뭐 국뽕이라고 그러고 뭐 과거에 그 한 게 워낙 일본과 중국이 역사를 놓고 거대한 사기를 많이 쳤어요. 그에 대한 일종의 비어의식. 반적용인데 그래서 그 도요 그거 할 때 그게 아주 그 동양 도요가 동양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이제 세계를 서양과 동양으로 나눠서 세계 반은 일본이 먹겠다라고 하는 그게 소위 말하자면 일본은 이제 군국주의적 공격성이고 인류 보편이었죠. 네. 중국은 중화주의적 공격성이고. 그러니까 정치 언어인데. 중화패권. 한국은 인류 보편 세계 보편이고. 짜른 마지막 러시아의 유명한 바친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정치 언어인데 사람의 의식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의식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규정된 이 단어에 굉장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중국과 동등한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역사를 열심히 날조를 합니다. 세상이 다 이야기하는 우리 백모선도 잘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황당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뭐 식민사관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 중화라고 하는 개념은 싹 없애버리고 세계는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아주 피지컬하게 아주 지리학적으로 양분되는 중립 정치 중립적인 개념을 넣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의도는 엄청난 이데올로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죠. 그렇죠. 왜곡이지. 왜곡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1894, 1895 청일전쟁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공격성이 중국을 무릎을 꿇린 사건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중국이 저렇게 꼬라박히고 있고 예, 예. 한 총리 말씀대로 그다음에 우리는 힘이 계속 세져가면서 그 인류 보편, 세계 보편의 그런 게임 DNA가 점점 체화되면서 그 체화될수록 점점 더 성장하면서 이게 미국 및 자유진영이랑 손을 잡고 중국을 딱 가둬갖고 순화시키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네. 장기 게임에 한 2, 30년 걸릴 그렇죠. 거예요. 네. 이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제의 그런 폭급한 중국 굴복하고 네. 지금 우리가 세계랑 같이 손을 잡고 하고 있는 중국 제압 게임하고를 한다면 네. 우리 게임을 뭐라고 얘기를 하실래? 비유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스스로 격리해서 그 저 가마솥에 네. 펄펄펄펄 끓어가지고 국물이 다 닳도록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사골국. 사골국.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중골국. 요번에 박진 장관 가서 그냥 그래 뭐 그냥 딱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사골 거 나도 사골 곰탕 끓이는 느낌 받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큰 가마솥에 중국을 집어넣고 큰 거인을 가서 유순하게 이렇게 대하는 걸 그걸 우리가 패배주의라고 보기 쉬운데 너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사골 곰탕 끓이는 거예요. 열심히 그 중국은 뭐 세계 뭐 중국 몽이 있다며. 잘해봐.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아 그리고 우리 둘이 잘 친해야지. 시진핑 서울에 오세요. 그러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사실은 뒷말 있지. 시진핑 서울에 오시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타이페이 갈 텐데. 그러니까 세상을 어디를 둘러봐도 뭐 우리가 지금 한 중국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세세세 하는 바람에 좀 많이 타락을 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타락을 했는데 중국 사랑. 최근 5, 6년 동안에 한 10년 동안에 네. 야,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 똑똑히 봤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세상이 좀 미국이 지금 미국의 정상화 과정이고 미국의 지금 정치 내전도 그 과정의 하나예요.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마 지금 제일 빠른 속도로 지금 그 관문에 새로운 정상화의 관문에 지금 딱 들어섰는데 네. 지금 막 보글보글보글 냄비 끓고 있죠. 있는데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어떤 수순이 이제 전개가 되느냐. 네, 중요하겠지만 그 중요하겠지만 큰 흐름은 네. 우리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결속되고 지금 기적적인 번영을 한 국가입니다. 계속 가고 있고. 네, 가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보편성 게임이야. 그렇죠. 네. 한국의 위대한 보편성 게임. 보편성 게임이고 네. 제도권이 뭐 좀 자기들 이익 때문에 이권 카르텔을 맺어가지고 타락하고 한 걸 아이고 하루라도 몇 시간 그 뉴스를 보면 숨통이 턱 막힐 정도로 화가 나지만 백모 세뇌탈출 보시면서 조병설 좀 보시면서 호흡 길게 하고 또 낙관하시고 그렇게 숨 길게 가시고 그래서 한국의 위대한 보편성 게임이고요. 예, 예.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한국이라 쓰고 세계라 읽으시면 되고 예. 한국인이라 쓰고 인류라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그런 인류 보편, 세계 보편의 가치를 내장하고 있고 그걸 그것을 엔진 삼아서 번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큰 바다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예. 계속 항해하면 됩니다. 그럼요.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